정신이 좀 들어요? 아, 변장님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. 반장님, 피고 유지훈 씨가 유지훈 씨가 강압에 못 이겨서 그 횡령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. 아직 정신이 완전히 온 것 같지는 않고. 무슨 말씀이세요? 저 지금 아주 멀쩡합니다. 지금 당장 재판할 수 있습니다. 유지은 씨 어머니는요, 유지은 씨 구하려고 1인 시위 하다가 괴한들한테 린치를 당했고요. 유지은 씨는 보복 당할까 봐서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거짓 자백을 했던 겁니다. 그런 얘기는 아까 재판장에서 했어야죠. 예? 그렇게 지금 다시 가만 보면 조 변호사는 참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게 하는 사람이에요. 그쵸? 아니요, 그게 아니고 진짜로 멀쩡하거든요.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건강 상태는 알렸어야죠. 그게 변호사의 의무잖아요. 아, 제가 사실은 그 아침에 밥을 안 먹고 나와가지고 오늘 재판은 날짜 바꾸는 걸로 끝났지만 이게 그냥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. 예? 아니 오늘 같은 일 또 일어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? 아유,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? 이번 재판 조 변호사 빠지시고 의뢰인한테 새 변호사 선임하라고 해요.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? 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엔 그냥 빠지세요. 그게 진정으로 의뢰인을 유한다 생각하면 뭐 또 그냥 다 되는 거니까. 알았죠? 아니 그게 뭐 안 그러면 내가 말해야지. 재판장의 권한으로 의뢰인한테 새 변호사 교체하시라고. 그럼 조 변호사는 몸조리 잘하시고. 아니 저 판사님. 저 판사님.